이상진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얘가 놀랐네. 제가 노래를 몇 곡 부르면서 중간중간 튠을 아마 계속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네. 이러더라고요, 악기가. 나무로 된 악기가. 섬세하게 다르더라고요. 네, 첫 번째 곡은 벨벳이란 노래고요. 벨벳이란 노래는 최근에 제가 냈어요. 이제 이 곡으로 활동을 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 약간 작곡을 놓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기간이었는데 뭔가 좋은 게 떠올라서 쓰게 되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발매를 했고 그 개인적인 성취감 만족도도 높고 뭐 자신이 생기는 곡이에요. 좋은 곡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벨벳이라는 저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좀 도와드릴까요? 사실 인이어가 안 나와요. 인이어가 안 나와요. 인이어 좀 어떻게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좋죠. 네, 그럼 잠깐 인터뷰 잠깐 할까요? 네. 저는 아우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 저요? 네. 아, 아니요. 소름 돋았어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왔을 때부터 이 포스나 노래 부를 때 이 아우라가 느껴지는 우리 장재진 씨와 너무나 즐거운 시간 첫 곡을 같이 한번 들었고요. 요즘 가을은 이제 좀 지났어요. 네. 네, 가을이 지났는데 우리 장재진 씨 같은 경우는 가을에 대해서 가을을 탄다거나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가을 탄다는 게 이제 어떤 외롭거나 이런 건가요? 맞아요. 아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을 타긴 한 것 같은 게 약간 기분이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네. 하늘이 되게 맑고 높아지잖아요. 약간 맞죠. 구름도 없고 하니까 네. 기분이 약간 너무 업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게 기분이 업될 때는 우리 진희 씨 같은 경우는 뭐 네. 어떤 걸 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친한 친구를 만나갖고 뭐 커피 한잔 한다든지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거 있나요? 저는 업되면 그냥 혼자 웃고 있어요. 계속. 하늘 보고요? 네? 하늘 보고 계속 웃고 있어요? 아 그냥 이제 업이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으니까 뭐든 다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네. 웃긴 생각도 많이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자주 웃길래 나에게 가을 탄다는 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을 좋게 타시네요. 웃고 지나보면. 그렇네요. 그럼요. 막 강가 거닐고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혼자서. 아. 저 역시도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또 한번 반대로 우리 장진 씨 같은 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럴 때는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네.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만화나 게임, 네. 운동, 그러니까 환경을 확 전환시키는 거 순간에 그런 게 굉장히 좀 완화되는 사실은 원인 제거를 하는 게 최고인데 맞아요.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이런 걸 하면은 좀 나아지는 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내용에는 아예 없어요. 근데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전 데뷔 처음 하셨을 때부터 이제 쭉 지금 봐왔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몇 번을 오명하면서 저는 인사 살짝 드렸었거든요. 아 진짜요? 맞아요. 아, 그랬었는데 기억력이 왜 날로 점점 이뻐지는 비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피부도 훨씬 좋아지셨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는 그 이제 예뻐 보이기 때문에 네. 질문해 주시는 네 맞아요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네. 그 조금 더 나은 모습이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약간 부었어요. 잠을 좀 요즘 못 자고 있거든요. 근데 부은 게 이러면 반칙이죠. 네. 그리고요 굉장히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 여기서 요 자리까지 자리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르실 거예요. 저 양옆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 제인 씨 보러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네. 감사의 말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안 그래도 오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분이 좋았고 되게 좋은 가수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 될 것 같고 이렇게 물가에 무대가 있는 거 정말 좋은 무대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르는 가수도 보시는 분들도 즐거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곡을 또 멋지게 또 준비가 돼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맞죠? 맞죠, 맞죠. 네. 그럼 다음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 같이 한번 감미로운 선율에 한번 젖어봅시다. 제가 커버곡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손 열면 기타를 치기 어려워서 근데 이제 이 정도 날씨면 좋죠. 제가 잠깐 더 잘 부를 수 있게 생각하고 그 노라 존스의 덤노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조금 저 노래 뭐지 하더라도 익숙한 멜로디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could buy the house if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Don't know why I didn't come. When I saw the break of day, wish that I could fly away. Instead of kneeling in the sand, catching teardrops in my hand, my heart is drenched in wine. Driving down the road alone, my heart is drenched in wine. You'll be on my mind forever. Don't know why I didn't come. Feel as empty as a drum. Don't know why I didn't come.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Yeah. 네, 다음 곡으로는 저의 곡 중에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라는 곡이 있어요. 그 노래를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라는 곡을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지? 좀 됐죠, 나온지. 그래서 알려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이제 이거를 인생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해서 열심히 불러볼게요. 네,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라는 곡이고요. 한 여맘때 가사를 썼었던 것 같아요. 21살인가 녹음을 하고 가사를 썼던 곡인데 굉장히 그런 거에 집중을 했어요. 어떤 설레는 마음을 담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면서 썼던 가사인데 제가 아주 기쁜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연락이 오랜만에 왔는데 고향 친구가 지금 나는 너 노래 이거 들을 때면 딱 초이프 때 참 설레더라 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노래 부른 사람으로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노래에 더 애정이 생겨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부르고 저는 이제 내려갈 예정이고 오늘 너무 좋은 가수들 많이 있어서요. 많이 즐겨주시고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또 감기도 조심해주시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신호등 불빛 아래
좁은 미소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잘 들었습니다.